저는 지금 출근을 해서 스튜디오로 또 왔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존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늘부터 존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29일이거든요, 오늘이. 31일이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또 월말 업무를 해야 돼서 또 바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정신 차리고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묶는 게 나은가요? 그래서 고민인데 입술 필요가 맞을까 고민이거든요. 너무 두껍게는 말고 입꼬리 정도? 입꼬리 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필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얼굴에 손을 댄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여기 주근깨가 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근깨 레이저를 한번 받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돈만 날렸지 뭐예요. 돈만 날렸어요. 오늘의 룩은 이렇게 입었답니다. 퉁퉁퉁퉁퉁.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다리 미질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꾸깃꾸깃하죠. 그러면 저는 좀 일을 하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또한번캘것 같아요. 점심 먹기 전에. 그럼 안녕.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사무실에 뭐 해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퇴근하고 집 가고 있어요. 원래 퇴근하고 엽떡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집으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배달시킨 비타민 왔어요. 이거 오른쪽 두 개는 원래 먹던 거고, 이번에 새로 시킨 거는 D3예요. 비타민 D가 없어가지고 비타민 D를 먹으려고 사갔답니다. 엽떡을 시켰습니다. 사실 BHC 치즈볼이랑 뿌링 소떡 먹으려고 했는데 못 시켰습니다. 하지만 엽떡. 그래서 좀 이따가 호텔 델루나를 보면서 엽떡을 먹을 거예요. 호텔 델루나 존잼. 사실 아이유 때문에 봐요. 아무튼 그러면 좀 이따가 호텔 델루나 보면서 엽떡 먹을 때 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날 데려다가 거기서 무슨 일을 시키려는 겁니까? 잘 먹겠습니다.
갑니다요. 힘들어. 이것만 먹어. 식단 좋. 월급 받으면 이 꼬리 필러를 오늘도 헬스를 갈 건데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허벅지랑 어깨랑 다. 지금 종아리가 너무 아파요. 종아리가 너무 아프고 여기 어깨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온몸이 만신장애가 됐습니다. 퇴근하기 1시간 전입니다. 신나지 않아? 헬스가 더 신나지 않아? 그러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 중이에요. 아니, 퇴근했어요. 힘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화장을 지우고 송주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조명 안 돼. 배고파요. 그러면 송주 불냉 먹을 때 뜯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눈썹은 그렸어요. 입술도.
화장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거의 한 달도 아니다. 몇 달 만이에요. 저는 원래 화장을 안 하고 절대 밖을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친구랑 만나면은. 그래서 지금 사람 눈을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그나마 밤이라서 좀 낫긴 하네. 그럼 전 이만. 이거 힘들다. 송주불냉 다 와가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니 나 또 DM. DM이 왔는데.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저만 이거 먹을까? 두 개 다 해주세요. 네. 안 먹는다. 네, 겁나 매워요. 이거 발목이 통발목이다. 너 발목. 오늘도 고데기를 못했어요. 이 정도면 뭐 특별한 날에만 고데기 하는 거 아닙니까? 고데기를 안 하니까 머리를 양쪽으로 넘기는 머리밖에 할 수 없고 밑에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오셜록티 받아왔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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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제 영상을 거의 못 찍었는데 이유가 있었는데 방금 많이 해결이 돼가지고 기분이 나아져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제 왜 기분이 안 좋았냐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막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뭐 실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아닌 업무를 맡게 돼서 그게 너무 막막해서 그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제 퇴근하고도 그 일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걱정병이 되게 심해서 계속 어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근데 오늘 이제 그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꿈까지 꿨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빨리 최대한 회사를 빨리 가서 최대한 빨리 이거 업무를 끝내야지 내 기분이 나아질 걸 저는 알기 때문에 8시 출근을 해서 출근하자마자 한 번도 안 쉬고 점심시간까지 계속 일하고 점심시간 끝나고도 점심시간에도 일을 했어요. 밥 먹고 스튜디오 컴퓨터로 잠깐 일하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업무를 끝낸 상태입니다. 축하 박수.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 업무를 하느라고 밀린 업무가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원래 하던 업무가 좋은 거예요. 저는 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 하던 일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바코드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시고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일단 SD 타입 이거를 누르시고 그 SD 타입이 이제 하고 이렇게 찍어주시고 카드 결제 시 카드를 잠가기에 끝까지 밀어넣으세요.